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셨죠? 어, 한 주마다 이렇게 팔로우 더 머니 인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주 상황 추세적인 흐름을 또 짚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모셔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만났을 때 CPI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면서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이제 지수가 중립지대쯤에 와 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CPI가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CPI 서프라이즈보다 시장의 반응이 사실은 더좀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좀해 주세요. 일단, 7.7, 전 7.9에 승부하는데 그러니까요, 7%대가. 네. 7.7 네. 나와서 이게 서플라이즈 하루에 80포인트 파생시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음. 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어, 지금 선물 기준, 종합주가지 순으로 2,480. 네. 저는 이제 위는 얼마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어, 12월 15일까지는 저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로는 이제부터는 한 50에서 100 올리는데 에너지가 좀 어마무시하게 걸리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중순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말씀은 연준이 뭐, 금리 결정을 하기까지. 뭐, 이제는 50pp. 네. 당연히 시장은 50pp 확률로 갈 테니까. 거의 그런 확률로 네. 이제 거의 굳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주면서 7.7 네. 나오면서 원달러 떨어지는 속도 보세요. 무섭게 그러니까 떨어졌더라고요. 뭐, 뭐, 그러니까 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정상적인 그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속도라든지 그 정도에서 다 조금씩은 좀 벗어난 좀 시장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죠? 네. 그 속도감이라는 게뭐1,440그의그 뭐 공포는 싹 들어가고 음. 그거 발표되면서 뭐 거의 뭐 어~ 인제는 천삼백도 깬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시장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네. 요게 또 우리 그~ 내용을 정리해줘 보내주신 분 시청자님 팬분께서 네. 네. 매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요 데이터 보세요 네. 그냥 일주일 동안 9월 30일부터 우리 일주일 전에 외국인이 5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가 2,300억, 기타 법인, 연기금은 4천억 때리고요. 그리고 이 5조 5천억 중에 2조가 삼성전자고 1조가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이 사줬고요. 근데 선물은 어떻게 됐죠? 7,300억 매도했습니다. 요 수치가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 요, 요 수치 똑같은 거를 한번 제가 갖고 와 봤어요. 네. 뭐가 달라졌나 뭐 보시죠. 5조5천억에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늘었죠? 5조8천억이 음... 그러면 뭐 3천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음... 그러면 어, 3천억 늘었는데 그때 일주일 전이 2400 초반이니까 네. 80포인트 정도로 2,480 누가 올렸어? 여기예요. 금융투자. 음. 금융투자가 일주일 동안 1조 3천억을 사주면서 늘렸고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좀 눌렀습니다. 오히려. 기관 쪽에서 오히려 예, 기관이, 일주일 동안은 좀 예, 들어왔다. 예. 그러면서 또 네. 중요한 포지션은 선물 매도를 찾습니다. 음. 외국인이 아까 네. 7천억에서 5천억 매도가 늘어난 겁니다. 1조 네. 2천억. 그러면 뭐냐? 지수는 서프라이즈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니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는 결론은 뭐냐? 약간 누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차익실현을 2차전지 종목은 중심으로 해서 13, 14, 15일날 이제 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음. 11월 10일 갭 상승하고, 그 다음날부터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주들은,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변동성을 준게 삼성 SDI. 음. 78만 원이 71만 원.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뿌려봅니다. 네. 요게, 요게, 어,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의 변화를 지금 체크한 겁니다. 음. 여기 삼성 SDI 보세요. 빨간 색깔이 고점 찍은 날입니다. 78만 3천 원, 11월 14일, 43% 났어요. 근데 지금 71만 원. 그러니까 고점에서 단계가 10%. 그리고 SK 케미카, 아, 포스코 케미칼이 그나마 잘 견뎌요. 삼성전자는 그냥 6만 2천 원 단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어, 종합주가 지수는 16%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음. 근데 카카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어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 주님.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네. 지수 오를 때 오히려 다른 것보다 낙폭과다주 배팅한 게 최고의 수익률이에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 카카오, 카카오페이, 뭐시 M PCL, 그 다음에 구제약주들. 심포, 그러니까 시장의 질은 낙폭과다주의 대반등이고 실질적인 거는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쇼시 걸리거나 뭔가 막히고 있는 느낌. 이런 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변화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질적으로 매수, 에너지, 이렇게 제가 이거 빨리빨리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저는 참장주의로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데이터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를 가장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세요. 11월 11일 날이 가장 급등했던 날인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매매가 팍 줍니다. 뭐 여기 보시면 126억, 400억, 금융 투자가 여기 보세요. 빨간색 일변으로 쫙 들어오죠.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동안 시장의 반등을 주도해왔던 외국인 수급보다는. 외국인은 수급. 차익 실현을 하고. 네. 그리고 선물은 매도치고. 그리고 기관들이. 금융투자 쪽에서? 네. 예. 그건 약간은 또, 그, 쇼티지도 있는 것 같아. 요 아. 쇼커버링도 있고. 아, 쇼티지랑 쇼커버링. 쇼커버링.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음. 추가적인 에너지가 나오려면. 네. 이제 대부분들, 증권사 전망들 보면 하단 2,000 깨진 데도 있고, 2,100, 상단 2,600인데, 네. 지금 거의 뭐 2,500이니까, 그뭐 내년도 뭐 벌써 다 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저, 그 생각의 훈련을 하면 내년도에 상상 이상으로 급등하려고 그러면 뭐 2,700도 넘어서 3,000 넘어가는 지금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어 생각으로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이 어떻게 돼야 될 때, 외국인이 여기서 아까 5조5천억이1 0조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춤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달 벌었다는 얘기는 1 2월1 5일날5 0 bp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에너지가 결정할 것 같고 음. 그때까지는 저는 어, 이게 파생시장으로 보면 양매도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레미 양쪽으로 크게 빼지도 않고 네. 크게 주기 어, 올리지도 않으면서 이게 누르게 하고 음. 그러면서 다시 매크로의 금리 변수나 환율 변수나 모든 다른 변수가 15일 날 나오는 데이터, 다음 CPI까지 보면서 음. 확인하면서 하겠고, 그럼 그 사이는 뭐냐? 그 사이는 소외됐던 종목들의 순환매매로 롱쇼 게임 종목장, 핀셋 이런 것들만 나오는 장. 그러면 실전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가 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한달 동안 할일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오히려 흘러 내리거나. 지금 제가 이 장이 2600 돌파해서 2700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이 보여야 된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7만전자 보이려고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2조 샀거든요. 삼성전자 5조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한, 제가 5조가 한 박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지국 지수 들어갈 일, 변수 나오면 가능해요. MSCI. 예. 네. 두 번째. 근데 이거는 전 2024년까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갖다 기 해서 분할 시나리오인데 음. 음, 이게 삼성전자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한 쿠션에서 바이오 에피스 나스닥 상장에서 바이오 로직스와연계된 삼성물산 주가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여기서 커진 에너지 갖고 금융 지주와 삼성전자 분할 합쳐서 나스닥 연결 고리. 아 어, 상당히 시나리오가 다다닥 나가죠. 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되면 가능성이 그렇게 또 이것도.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융 지주 가능성 음. 그냥 그리고 이번에 빈살마 왕세자 와서 삼성 물산이 그 무거운 게 약간 지주, 좀 새로운 변화가 나오나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거기에 계열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갖고 판단해 볼라 고 그러고요. 음, 그러면 삼성 울산에 좀 삼성 물산에 만약에 삼성 물산에 개별적으로 뭐 빈살만 이슈 때문에 간다면 그룹주 전체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빈살만 이게 단순하게 거긴 국가적 사업인데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 그룹의 하나의 미래 지도에 가장 중요한 게그 저는 현대차는 모빌리티에 승부를 건것 음. 같고요 삼성전자는 아 저는 아 뭐에다 승부 걸었냐면 이렇게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AI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냥 그냥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대로 잘 되고 음.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TSMC 하고 능가하는 에너지를 주겠다면서 하 그거에 관련된 뭐 M&A나 아니면 인적 자원의 음. 개발이나 이런 걸할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서 중심이 뭐가 되냐면 저는 삼성물산이 이제 그 동안에는 어떤 면에서 계속 눌른 종목이었습니다. 음. 현대차 그룹인 현대모비스, 삼성 그룹에는 삼성물산. 이게 10만에서 12만 원까지 왔어요. 음. 14만 원을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면 어. 뭐 삼성 엔지니어 티에 올라가고 삼성 물상하면서 음. 그러면 뭔가 MOU가 아닌 조단이 구체적인 뭔가 통신 부분에서 나오든 네옴스 때 음. 아니면 뭐 원전이나 진짜 SOC 부분에서 나오든 이제는 수주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음. 그냥 그냥 MOU만 하고 앞으로 그냥 같이 잘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요번에 왔다 가면서 그쪽 관련된 주문 급락을 할 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똑똑하게 손해주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수치가 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장이 추가적인 랠리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더 매수가 들어오려면, 갔다 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1등 삼선자 인덱스가 가주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그동안 눌러,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네. 여기 기아 현대차. 그렇죠. 전차 군단이 가야 지수도 시원하게 간다라고 해주실 때 늘.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아쉬움. 네. 2000, 여러분들 여기서 100포인트 더 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이 위에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보다 16%보다 더 위에 있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그 에너지가 나오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또 이것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러시아 시장이 열리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러시아 시장이 열리면? 네. 오늘 뭐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올랐죠. 우리 장중에 어 흔들었다간 게또 폴란드 미사일 뭐 이런 네, 이런 에너지가 우리 시장은 눌렀다가 아그거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뭐또 여러 가지의 노이즈다. 해서 네, 네. 이게 올랐는데 지금. 러시아 시장이 열리는 순간에 저는 미국 시장의 그 자동차의 매출 분보다는 유럽과 러시아의 시장에 이제 현대차 기아 에너지가 갑자기 이게 한 시장을 10%는 무조건 치고 나갈게끔되 있습니다. 이 재료만 나오면. 그러니까 그 재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요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미국 10월까지 금년도에 판매량 순위입니다. 제가 빨간 색깔 낀게 현대차예요. 현대차, 기아, 현대. 그런데 현대가 투싼이 어, 증가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순위별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입니다. 대부분 보면 포드하고 보였다 일본 이 에너지가 아직도 막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조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주는 에너지가 나오든지 미국에서 근데 그거는 보조금 문제라든지 나는 이천이십사 년도 공자 빨리 져서 네. 그 시차가 또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안 열려. 미국도 실적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 이게 없어. 네. 그럼 자체적으로 갈려면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네. 이런 IRA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도와주지 않는 아는, 아는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가 외국인들 때리는 거를 금융투자가라도 사줘갖고 개인들도 사 올라가려면 무슨 재료가 나와야 될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버버스가 나와요. 아, 자체적인. 네.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 엔지니어링 정의선 회장님의 모빌리티 거버넌스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아 이제부터 거버넌스 게임의 담보 가치 높여갖고 뭔가 큰 에너지가 나오겠다는 라 게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지배구조 이슈라는 게 사실 항상 어떤 대기업들 보면은 아 이럴 가능성 여기는 이렇게 고리가 있고 이런 것들 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정말 주가에까지 직접적으로 반응이 오는. 그런 게 될까라는 시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정인선 회장님으로 한번 생각을 빙의를 해보는 <laughs> 거죠. 네. 풀수 있는 방법은 모빌리티 UAM 여기도 사우디 네옴밖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역시 여기에도 네옴시티가 네. 엮이는군요.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를 다이렉트로 거기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시장에 그러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오늘 살짝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어, 저기서 회장님하고 회담을 해서 어, 수소 트램을 음. 뭔가 연결되는 그럼 수주 해야지 뭐뭐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잘해보자 이거 같거나 안 돼요. 근데 이따라서 재벌 총수들을 지금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만나서 그런 얘기만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이 2만 4천원에서 오늘 1천원에서 탁 올라오면서 200, 이, 이 에너지가 이제 기대하는 거거든요. 기대 갖고만안 돼요. 이게 3만원을 뚫고서 치고 나와주면서 진짜 수소트램? 그러면 이게 수소트램 이게 지금 수소와 또 연결돼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 원... 한 원전 쪽에 한정 기술이 치고 나가고요. 네. 수소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치고 나가요. 두산 피셀이라든지 SPSL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현대 로템, 음. 수소 충전 연결고리, 네. 그리고 오시는 게 이제 수소 에너지. 이게 이제 사우디의 장기적인 플랜 중에 에너지원을 또 수소 발전 에너지. 원자. 네, 예, 이런 걸로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쪽에 SK하고도 뭐 뭔가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음. 이런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끌고 외한 비즈니스 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드디어 현대 그 정비소 그 원효대교에 거기에 뭔가 구체적인 모빌리티 계획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전부지 이제 톱하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요 삼각체제 또 밑에는 모빌리티하면 현대오토에보, 현대위아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를는 치고 나가지 못할 겁니다. 얘를 잡아주면서 밑에서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모빌리티나 내용과 연결된 종목들이. 20% 에너지라도 나오면 이게 5%나 7%에서 따라서 올라간다고요. 그런 장이 나오나 이제부터.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버넌스입니다. 그냥. 음. 거버넌스 게임에 에너지가 나오나.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매출 증가나 러시아 시장의 뭐단반의뭐 시장이 열려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나. 이게 당장 시나리오가 팍박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20개 상위 랭킹이 주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일주일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오를 것, 잠깐 오르고 떨어질 것, 떨어지는데 지금 주도주였던, 가다얘기에서 엔소, 어, 삼성, SDI가 20% 조정은 안할것 같아요, 그 점에서. 10에서 15%에서 또 오를 겁니다. 5해지 7. 옆으로를 기는데 이게 가성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횡보를 좀 오래 할 거다. 12월 15일까지. 네. 연말장임에도 불구하고. 음, 음, 음. 그럼 거기는 돈이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상상하기에는 음.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갑자기 30에서 50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음. 오히려 대, 그 시가상인 종목들보다는 허리단에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막 순환되는 음. 그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미리 음.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땡기면 팔아야 되는데 음. 그러면 거기에 상상은 어디다 해야 되나 다 스마트 그리드, 음. 스마트 전력 설비, 스마트 시스템 보안 네. 결제 네. 이렇게 연결된 종목들 중에 그래도 적자기업이 아니고 납복가다주 중에서 수급 딱 들어. 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아, 이쪽도 한번갈 거야. 아, 철도 섹터도 한번할 거고. 아, 이거 스마트 그리드, 전력설비. 여기서는 가장 대장이 재룡전기거든요. 음. 그러면 다음에는 뭐, 어, 서전기전이나 일진전기나 밑에 단위 종목들, LS 일렉트로닉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일해서 테마화 시켜서 올라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수급이 들어요. 그래서 거리량도 같이 보면서 체크해야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대장에 끌고 가는 에너지는 저는 한달 동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수단은 약간 2,400에서 2,500, 200포인트에서 갇혀있든지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3,000원 정도라도 더 올라주는 음. 62,000원에서 65,000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러면 또 소부장 쪽에서나 그쪽 통신, 전 통신 쪽을 그래서 많이 들여다봐요. 네. 5G, 6G. 저기 이것도 네임스티도 보면 통신 6G. 이거가 중요할 것 같고 음. 또 삼성도 어, 이쪽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파이의 반사이익을 여기서 받아보려고 그러는 이런 틈새를 자꾸 찔러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일주일마다 체크하겠지만 중소형 단에 내오이든 정부의 정책 연골거리든 엮을 수 있는 끌개가 있는 음. 종목들 중에 중요한 거는 수급 들어오고 네. 위치가 쌓아야 돼요. 네. 이미 그 종목들 중에서 9월 30일이나 10월 13일 저점 기준으로 한3 0라도 오른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30%에서 거기서 2, 0 30 30%더가는들 거기서 따라가시면 10% 먹게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옆부이자가확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따라가지 말고 길목 지키기. 이런 전략으로 저는 한달 동안 이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지수는 이미 중립지대에 좀 들어온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CPI가 나오고 폭발적인 시장 반응. 그 이후에 또 일주일간 시장을 보면 확실히 수급적으로도 좀 기관만 받쳐주는 외국인의 수급은 주춤한 차익시전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사실, 확실히 인덱스 지수적으로는 이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야 갈수 있는데, 우리가 지지부진한 시장은 낙폭과다 종목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매 되는 장세가 나오잖아요. 그 장세에 다시금 진입한 것 같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런 빈살마 왕세자 와서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가 나오면 나는 거기서 어떤 걸 찾을까라고 그렇죠. 할때 이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제가 미리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각 증권사 H 테마적으로만 한 2, 30개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부산 주공, 뭐 이런 동전주 스타일 빼고 뭐 우량주 보면 LS일렉트로닉 그다음에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이런 그런 중에서 먼저 간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음. 두산피어셀 s p s c l 이거는 10월 13일이나 중순 기준으로 벌써 2만 오천 원짜리가 보세요. 주산 p l 셀 l 2만 오천 원에서 3만 칠천 원. 수소 관련됐어 네. 네. 그 다음에 내 s p s l 1만 8, 7천 원, 8천 원짜리가 2만 구천 원. 네. 저는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어, 오히려 저는 매도하라고 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요 LX 일렉트로닉 이 위치가 120선에서 이제 이게 순환이 되든지 음. 아니면 여기 보면 일진 다이아, 일진 아이솔루스 뭐 이런 저가주들 순환 이런 것들이 나오든지 진짜 현대로템이 수소 트램, 수소 충전 인프라로 3만 2천에서 2만 4천 조정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순환 매매. 오히려 순환 매매 전략이나 다음 타자 순환 전략을 각 테마에서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도주는 분명히 있어요. 네. 선도주는 뭐라 그럴까요? 추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떨어질 때는 단기간에 10%툭 빠졌다. 그러니까 눌목에 사야 돼. 그런데 거기서 눌목 사더라도 목표 수익률은 짧게 잡으셔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 입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제가,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집중해서 한 게임을 여기 시간 통해서 이 종에는 또 힐링 같은 경우는 여기 네오하고도 엮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77%라고 랐어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골삭기 관련돼서 두 개가 정말 불기둥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다시 갈라 그러면 이거는 따블 이상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음. 그라 그러면 저는 어디서 보냐면 그동안 선도했던 종목들이 이거 지금 현대건설기계는 저는 내음하고 어, 엮기보다는 미국의 공장, 건설, 연골고리 음. 이런 거하고 엮였다라고 저는 판단 되거든요. 두산이 네. 그렇고도 그러면 얘가 거기도 엮기는 뭔가 내일 딱오셔갖고 뭐래도 얘기해줘야 돼. 음. 이쪽에. 도착시간이 좀 당겨져서 오늘 도착을, 근데 이미 뭐 했다라는 얘기도 얘기 있고, 9시쯤 도착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부터 네. 먼저 만나요? 음. 그 다음에 또추측성 보도가 아닌 이제는 MOU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미리 갔던 뭐 한미 그로발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는 너무 급등해서 선조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다시 치고 나가는 뭔가 구체적인 수주 안이든 계획 안이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음. 가장,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원코리아 팀이 먼저 갔잖아요. 네. 거기서 실무자 만났잖아요. 네. 거기 만난 결과물이 이번에 오셔갖고 사인드라면 최적의 시나리오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 현대건설한테 물어볼래요. 대표건설주, 예. 네. 그러 그러니까 현대 로템과 그러니까 대표. 삼성 무산이나 현대가 진짜 제2의 중동의 붐이 오나. 네. 그리고 이게 비밀 조항이 있다고 그래도 진짜 지금보다 거래량이 두 배가 활성되면서 야, 우리나라 그 기업 건설들이 제2의 중동 부가 진짜 음. 가는구나. 음. 이름은 얘기가 달라거든요. 이름은 얘기가 달라요. 그럼 환율 1,400개가 고 1,200개가 버립니다그 음. 에너지가 우리나라 환율을 여기서 계단으로 한번더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해결책이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할 건데 이게 스무드하게 풀어나갈지 네. 아니면 뭔가 자꾸 노이즈가 걸릴지 음. 분명히 경쟁자들은 노이즈를 걸 거거든요. 폴란드 원전같이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걸듯이 네. 각 나라들마다 각자 도생이라 저거 한국기업 갖고 가는 것보다 지네들 나라들이 뺏어가는 게더 우일 테니까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는 구군화가 또 연결된 것 같아요. 구군. 거창하게 얘기하면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연말 요번 다음 주부터 3월 말까지요. 네. 우리나라 구군을 좀 시험해 보겠습니다. 아 어, 굉장히 크게 <laughs> 얘기가 커지네요. 예. 그냥 딱 중요한 국면의 마디에 분에왜냐면 음, 그런 의미로 요번에 예, 네. 저는 이 채권이나 시스템 리스크 이거를 좀그 연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장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 달러가 막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그 금리 변수나 그 달러 슈퍼드 강달러나 또 국제적인 노이즈 걸려버리면 그때는 3월 말을 전 제일 공포스럽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하나의 증후예요 지금 음. 보면 오늘 올때 보면 롯데케미칼이 2조 유상증자 가능성 이런 뉴스를 접한다는 자체가 음. 그 얘기예요. 그동안 롯데케미칼이 그 롯데건설 그것 때문에 급락했다가 네. 단기간에 십구만 급등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오늘 기관들이 때리면서 음. 만원 정도 퉁 빠져요. 그 원인이 뭐예요? 상승자 자금 조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어 주주 우선 배정 일반 공모보다는 주수 우선 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에에서의 에너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실권은 누가 받아요? 일반 공모로 가는 거거든요. 음. 이게 희석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아~ 롯데그룹이 자금 조달해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 다른 데는 음. 롯데그룹마저 이르면 다른 데는 음.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미래 그, 아~ 전에 그 메리츠 금융 지주를 무조건 때려 봐라 그러고 이제3만 원까지 갔습니다. 음. 그리고 아직 잘 버텨요. 음. 이것도 들여다 볼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그 동안에 채권 때문에 노이즈가 났거나 부동산 PF 관련돼 갖고 명단 놀았던 것들이 일단 환율이나 이런 것들 음. CPI 7.7 덕분에 급등해서 살아났거든요 시간을 벌었거든요 이게 또 다시 노이즈가 나올지 음. 아니면 스무드하게 넘어갈지 네. 이게 제가 왜 구분하고 연결되냐면 스무드하게 넘어가려면 뉴스의 타켓이 이쪽 가는 것보다 중동의 제2의품 <laughs> 그러면 뭐 다른 것인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창출 연결되고 네. 또 건설주뿐만 아니라 건자재 철과 모든 에너지가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한두 개 도시 하나를 그렇게 거대하게 만드는 거에 투입이 된다면 한두 개가 엮여 있는 게 아니죠 음.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국가적인 에너지나 기업 에너지 쓰는 게 우리 한국 기업이 최적화돼 있어요. 통신이나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도 가장 이거 쪼개는 것보다 턴키 베이스로 한쪽에 딱 해주면 네. 단가도 후려칠 수도 있고 어? 뭔가 통제도 가능하고 이를,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통신은 뭐 어디 독일 또밑바닥 뭐 에너는 뭐 한국 이러면 또 여기서 또 자체 또 관리 노이즈가 막 생길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심지어는 구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오늘 때가 때인지라 이제 오늘 입국을 해서 는 1박 2일 정도 24시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쨌든 짧은 기간 우리 방안을 산국에 머물면서 어, 워낙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음, 여기 이제 광화문이잖아요. 위치가.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근처 멀지 않게 S O l 본사가 있습니다. 우연히 오늘 그 건물을 신호 대기 중에 보게 됐는데 대문자마 사진이 붙어있어요. 사진이 붙어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빈살만 왕세자 이제 방안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조금 어 놀라긴 했는데 이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가 S O l 의뭐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은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아 방안이 실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뭐그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냐? 이게 사실 장난이 아니죠. 네옴 시티 프로젝트 그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66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60조 원 가운데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주를 따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갔다 네. 해서 그거 따오는 순간에 네. 담보 가치가 올라가 버린요 우리가 그룹 총수들도 지금 머리 뜨끈뜨끈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SK그룹도 보면 롯데그룹만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SK그룹도 만약에 사우디에서 연결돼서 뭔가 수주가역거나 연결된 비즈니스 툴이 나오면 갖다 해서 국제적인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음. 아니, 여기서 받을 게 있는데 끌어 당겨서 뭔가 조절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네. 오늘 제가 누스 안을 따왔어요.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사우디 빈살만 수소 트램을 논의한다. 음. 근데 여기서 수소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수소. 네. 수소 발전 에너지. 지금 아까 s o 일 아랑코, 정유회사, LNG의 부산물, 블루수소. 음. 이 연걸고리에 이 개념이 뭔가 확산되면 여기서 이제 선도주들이 나오거든요. 음. 거기서 두삼투였셀이나 SP 먼저 갔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제2의 주도주가 되는 방산주와 더블게임이 나와야 돼요. 음. 그러려 그러면 내일 딱 보면 알아요. 내일과 모레. 짧은 기간 소용, 이거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벌써 실무진들끼리 다 합해서 왕세자는 사인하러 온 거면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인 만큼 그렇죠. 하루 이틀 안에 뭐 합의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합의하러 온 그러니까 오셨다는 네. 자체에서는 저는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 갔다 와서 뭔가 연결하거나 기업들이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한 것들 중에서 실제 선택된 게 있나 음. 이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음. 이런 기대금이 현실로 수치 보면 이건 폭발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갔다 와서 시가상위 종목들 게임은 이제 좀 지수단에 벅차요. 음.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면, 오 아유, 야, 삼성전자 지금 팔아갖고 이 종목 에너지가 삼성전자보다 나. 이런 거면 대형주에서 중, 이런 어떤 정책 연골거리의 에너지로 확 몰릴 수가 있거든요. 음. 이게 유동성을 또 만들어요. 그렇게 되느냐를 보자는 거죠. 네. 오늘은 그 징후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완전히. 올라가고 수소들이 올라가고 뭔가 다음 타자의 SOC 관련된 것들이 거론되는 것들 딱 보면 이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서 LX 일렉트로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가주 중에서 중저 이게 왜냐면 하 발전설비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어떤 그 도시나 뭐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통신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배선 네. 전력. 수급 관계의 어떠한 통제 시스템들 음. 이런 것들이 턴키 베이스로 같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하나의 전환구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다 종목입니다. 음. 종목. 그래서 저는 한두 달은 화려한 종목장이 나오지 않을까? 음. 환율이 다시 1,400원을 치고 나가거나 종목장 그러면 없어요. 음. 또 다시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전자를 깨는 장에 나가거나, 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 외부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가 없는 박스만 나와줘도. 그렇다면, 예. 화려한 종목 장세는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런 또 징후들이 또 네. 여기저기서 보이네요. 근데 이 케이스하고 좀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명한 증시 격언이랄까요? 뭐, 말 중에, 뉴스에는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사실 네옴시티 관련돼서 섹터라든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미리 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을 찌르셨어요. 음. 대부분 뉴스에 팔아 팔았는데 급등을 부린다. 현실은 시장은 그래요. 그런 샘플링이 나와야 돼요. 음. 그걸 다 내일부터 보자는 거예요. 음. 그게 구체적으로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단어에서 나오나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17일 날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우리 한국소유공사 컨소시엄으로 사우디 국부펀드와 그린수소 플랜 건설 추진 양해 이거 MOU 이거는 사인을 할 겁니다. 음. 근데 이거 MOU예요. 네. 그러면 요거 다음으로 구체적인 뭔가 뭐 땄습니다. 뭔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수소 쪽 발전 쪽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샘플링이 나오나, 그거를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LS 일렉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룡전기 다음에 서정기자 일진전기 이걸 딱 클러스터 만들어 놓고 수급도로나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부울경 쪽의 에너지가 이제 플랜트나 수소 발전 연결고리 아닙니까? 이거 MOU인데 그러면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치고 나간다든지 그런 에너지가 같이 연결돼어 그리고 가장 무거운 한국 전력이 치고 와. 네. 그러면 이게 이건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전력이 뭐 적자 뭐야간 있어서 만 지금 갔다가 지금 만구천이만 다시 왔어요. 이게 갑자기 10%씩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주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뉴스에 팔아라를 격언을 뒤통수 치는 샘플링 종목들이 나와주면 그럼 화려한 종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종목장세로라도 가려면 어쨌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좀 틀린 거라고 입증이 될 만한 얘들이 종목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지 내일부터 한번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그,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대장주의 현대건설이나 그건 20%짜리 음. 에너지가 나오나. 종목에서는 30에서 50% 상한가 치는 저가주 약간 테마주 성격의 3 0 0 0 원에서 만 원짜리는 상한가 게임이라도 나오나. 그런 샘플링이 나오면 이거는 연말 연초에 일단은 CPI가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시장 현접받도 이걸 반대로 하신 분 분명히 있습니다. 공포 때다 손절하거나 현금 만들어놨어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구를 하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승부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음. 그 자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유인책이 음. 나오나. 그러면 이거는 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 전체 유동은 아니에요. 압축된 유동이라고요. 음. 그럼 그 압축된 유동이 어디 섹터로 갈 거는 길을 만드는 때갈 거라고요. 네. 길 그러니까 테마가 나와도 길이 수급이 안 되는 거는 저기 윗목 추워요. <laughs> 물길이 들어오는 데만 따뜻한 이 에너지가 저는 네옴 시티 다음에. 이거에 확산이 나오나 음. 그러면 네옴 시티 나오면 거기에는 또 하나의 거버넌스 비슷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미래의 야심이라면. 또 오세훈 시장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지하화가 됐든지 뭔가 되는 가치 또 동시에 터져 주나 이런 것들을 샘플링으로 쭉 볼래요 음. 그래서. 건설, 건자재, 철강. 이런 통, 쪽은. 예. 그리고 네. 통신, 유틸리티. 네. 뭔가 대장은 크게 가지 못해요. 음. 대신 계열사들 중에 선도주들이 막 나와주나. 음. 이런 장이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음. 외부적으로는 모든, 갖다 해서 시장을 급격하게 냉각시킬 재료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어, 굳이 찾는다면은 북한이 핵실험하는 거.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트가 네. 지금 그거 정신로. 그거 아니면 네. 뭐 오늘 살짝 좀 걱정했어요. 이게 확산되나 하고. 그래. 근데 이게 휴 넘겼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음. 금리 이후에 다시 뭐 어, 계속 그 강경 통화 정책 뭐 여러 가지 금리 계속 가겠다. 이렇게 떠들면 또 노이즈 날 테니 그때까지는 일단 시간 벌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현장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쪽에 수급, 출급이에요. 그러면서 선도주 찾기 게임, 후발주 아닙니다. 선도주를 공격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떤 섹터에 앞장서서. 선도주, 그러니까 네. 전력설비에 한두 개대죠 네. 수소 에너지에 한두 개대죠 그동안 급등한 거 말고 이제 태동되는 거, 그러면 급등한 거 말고 태동되는 건 뭐냐? 그러면 120 평균값에 밑에 있는 거나 수렴된 거나. 좀싼 것들 음. 이미 120 뚫고서 50이 최고까지 급등한 거는 no 이렇게 네. 구분하시면 종목 찾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요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아까 이제 턴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의 뭐 통으로 인제 맡기는 그런 계약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방문하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한쪽에 이렇게 몰아준다라기보다 이렇게 좀 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세계 도시의 특성상은 뿌리는 지역도 있는데 음. 저는 어, 삼성 그룹하고 현대차 그룹이 저는 최적화된 그 빈살만 그 왕세자 입장에서는 뭐 일본 쪽이 그렇게 턴키를 해줄 만한 에너지는 저는 음. 일본의 구군은 지금 마이너스 구군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저는 <laughs> 일본 가더라도어 저는 그렇게 우리 그 장대한 건설 플랜 이거에는 맞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 그룹하고 현대차 그룹에 방점을 많이 두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현대오토웨버,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차 그룹에는 현대차 기아는 끌려가는. 네. 이게는 아까 얘기한 대 초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여기가 뚫리든지 휴전해서 아니면 그 보조금 문제가 3년 유예가 돼서 뭔가 풀어주든지 이런 거 아니나는 10% 짜리도 안 나오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모빌리티의 그 밑에 딴종목들 그래서 그 샘플이 뭐 현대위아가 갑자기 20% 튀어오르거나 현대위아 현대건설 현 한다 또뭐 이런 데서 볼 거고 삼성그룹은 아까 거버넌스로 네. 오히려 뚱딴지 같이 생명에서 볼 거예요. 물산하고. 요, 요거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실질적인 거는 물산이 2만 원을 올릴 수 있는 그 무거운 게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엔지니형이 여기서 추가 20% 에너지, 3자를 보는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3천 원짜리가 튀어 오르거나. 그거는 저는 그 내용에서는 통신 쪽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스토리텔링은 먼저 시나리오를 짜고 네. 실제로 진짜 구체화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말같고는안 돼요. 잘해보기로 했다, MOU 했다 그러면 오히려 차이실현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그런 훈훈함보다는 실질적으로 숫자로 네. 좀 나오는 게 필요하다. 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안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우리 돈으로 이제 네옴시티 거듭 말씀드리면 거의 660조 원, 뭐 700조 원에 가까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좀 기대감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요두 관계, 그 다음에 뭐 증시 쪽에서는 중국 관련, 그래서 주 요것들이 어제도로 조금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현 정부가 우클릭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노이즈만 일으키지 말자 쪽이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연골고리는 저는 오히려 중국은 그냥 그 공세 릴리오프닝 그리고 거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총력은 동수 서산 이게 빅데이터 시스템이고 도시를 하나를 만들고 그 도, 빅데이터의 만리장성을 만들면서 이걸 통제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갖다 해서 우리 시장한테는 저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거기에 비즈니스 라인으로 끼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리오프닝주들이 여행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틈새로 심지어는 카지노라든지 음. 이 홍콩이 열리거나 뭐 여러 가지 네네. 이런 것들에서 순환으로 좀만 나아져도 음. 저는 그고 그, 그 정도 순환 에너지지 주도주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중국도 그렇고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네. 옛날 같이 한알량 내리면서 굿뭐 그렇게 노이즈 일으키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 어, 거기가 반도체 굴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실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SK 반도체 이거를 때리면서 갈 수가 없어요. 네.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어, 중국 쪽은 저는 비중, 오히려 관심의 도를요. 전체 장애 영향을 네. 30%만 치겠습니다. 아, 그 지금 정도만? 50에서 70은 그냥 중동에다가 중심을 두겠습니다. 네.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음. 내부 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두고 그, 그 나머지는 미국. 요 순으로 가야지 지금 중국은, 어, 갔다 해서 연골고리 에너지가 거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밀과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늘면 우리가 변동이 더 크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이미 많이 분산시켰거나 대통남으로 갔거나 뭔가 해놨어요. 사실 중국 소비주는 워낙에 좀 오랫동안 어,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어 아,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주라든지 뭐 콘텐츠 주라든지 뭐 관련 의류 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서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나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그쪽은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군요. 보수적이고 음. 만약에 연골고리가 컸다면 홍콩 H 지수 저렇게 빠지는데 우리 부러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들었는데도 그 옛날 같이 러인들어가더라도그 뭐 에너지가 우리 지수를 붕괴시키 이 연골고리가 약해졌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리오프닝 관련 주의 음. 순환 매매 정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또 우리를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지네들 내치에 더 집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관심은 환율은 또 시간을 벌어줬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종목 찾기에 더 집중하시는데 그게 중동, 미국, 우리나라 정부 정책 음.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같이 다 속해 있는 수은 금상첨하고요. 음. 그렇게 찾는 게어떻겠 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동, 미국,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네. 방향 이게 다 교집합으로 있는 그렇죠. 종목이면서 뭐 아, 실제적인 숫자 실적까지 나오는 네. 종목이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죠. 실적 네. 나오는데 아직은 주가는 안 움직인 음.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있겠죠? <laughs> 네, 있습니다. 네. 네, 종목 장세가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논조로 오늘은 이야기를 펼쳐주셨고요. 그것에 좀, 어, 어떤 좋은 단초가될수 있는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 인살만 왕세자의 또 일정이나 뭐 나오는 결과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한주 동안 또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